거기에는 무슨 서울 가까운 곳에 남산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충무로역 3호선 4호선 대한극장 뒷편 쪽에 위치한 남산 한옥마을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장소가 적합한 곳이더라고요. 많이 넓으면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한옥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우리가 볼만한 볼거리 이런 것들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한옥마을 처음 들어가면 연못과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수 있는 이런 큰 정자와 같은 그런 대청마루가 있습니다. 이곳이 이전에는 풍경과 경치가 좋아서 서울의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로 뽑히는 그런 명소고 인기가 좋고 그 다음에 풍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잉어나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고 새들도 놀러와서 그 열대야로 되게 더웠는데 그거 쫓고 나서 시원해 곳입니다. 그렇게 덥지 않아요. 꼬마 아이랑 같이 가서 고기들을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뒷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곳은 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여기 들어가는 입구인데 들어가는 입구에는 카페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카페인 줄 알고 이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이게 들어가는 입구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에 커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음료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결혼식. 곳에서 마시면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여기 앞에 보면 뭐 제기차기나 또 접시도 얘기하는 그런 것들 좀 소풍들이 놓여 있어서 또 잠시 또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옆으로는 뭐 표창 던지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한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궁이도 준비가 되어 있고 뒤에는 불고요. 볼 때는 체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데 저도 이렇게 넣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꽃들이 같은 거는 던져도 이제 가끔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공동 우물과 같은 곳인데 물이 좀 들어있죠. 우물을 뻥이 열려있는 우물을 또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또 이렇게 전통 체험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채와 사랑채가 구분된 몇 가옥들이 있는데 전통적인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안채와 사랑채 그래? 또 행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가마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아궁이입니다. 아궁이와 각종 주방 살림 도구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보이고요. 이곳에도 또 우물이 있습니다. 이제 안채 집 안에서 사용하는 우물 절구도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집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서 그쪽 지금 본 곳은 살림을 하는 곳처럼 그렇게 보이죠. 한복 입기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짧은 시간 안에 구경하기 괜찮은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이곳에 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여기는 윤씨 가옥이라고 돼 있죠. 그래도 조선시대 당시에 그렇게 관직을 가졌던 분들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설명은 입구에 보면 다 나와 있고요. 우와, 이곳에서 뭐 전통 그런 행사들 또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거 타고 다녔는지 남산 한옥마을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곳은 뭐 입장료가 있는 게 아니어서 좋은데 여기는 원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인데 예, 꼬마가 그새 들어가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복들도 있고요. 한복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갔을 때는 이런 뭐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어서 둘러보는 정도로 만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옥에서 볼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집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 본 것 같고요. 부인들이 당시 또 이렇게 여기 제대로 왔네. 여기 이제 그니까 상 단체니까 여기 상도 있고 주방 상 근데 이렇게 잘 볼 수 있어. 여기 멍석 있다 멍석. 주방이죠. 마늘도 있고 석류도 있고 외국인 대리 많이 오더라고. 여기는 이제. 이런 상은 약간 제시리처럼 제사상 같은 거 같아요. 사당의 역사 굴뚝 굴뚝입니다. 굴뚝 빗곁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이 뒤쪽은 그 소나무나 이런 것들이 잘 꾸며져 있었고요. 집들이 다 연결이 되고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한복 있는데 하고 연결이 돼 있다. 시원한 여기 한복 있는데 들어왔어. 하나 일로 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어서 덥지만 그늘에 가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왔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구경하다가 마루에 앉아서 잠깐 쉬는 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간히 구경하기 좋은 남산 한옥마을입니다. 한옥마을 뒤쪽으로는 여기 이제 남산이고요. 다른 집이 있는 것 같아, 그치? 남산 타워도 보이더라고요. 사랑채인가? 한옥은 이렇게 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으로 있는 거는 뜯어서 어떤 장소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옥을 또 보존하고 또 장소를 이동해서 여기로 나가면 네, 조립 그러니까 나무 조립처럼 이게 이리로 나가면 마당 원래 기존에 살고 있었던 한옥 어디? 전통 기와 한옥 저 거기 마을이 공연장. 깊음 있어 보이는 한옥.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기회 되실 때 한 번씩 가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좋은 경험이었답니다. 감사합니다.